광주 상무금융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정순 할머니는 지난해 평생 모은 돈을 전남대에 기부했습니다. 흙이 묻은 지폐 한 장 두 장을 모아 1억 원을 만들 때까지 정작 스스로는 배부름과 따뜻함을 포기했습니다. 지붕엔 구멍이나 빗물이 새고 작은 방엔 흔한 보일러 한 대도 놓지 않아 겨울이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합니다. 장학금 기탁 과정에서 할머니가 좁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대 교직원들. 할머니가 좀 더 따뜻하게 지내게 해드리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. 비가 새는 지붕을 새 것으로 바꾸고 외풍이 들지 않도록 마루에는 실실을 새로 달았습니다. 전남대 각종 공사장에 있는 자투리 자재를 이용했고 직원들은 3, 4, 5, 5 짬을 내 한 평까지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. 그냥 그쪽과 내일 것 같고 또 짓고 찾으면 너무 내가 거시기하고 그래서 안 올라 있는데 이장님이 막 설득을 해갖고 해놓은 게 너무너무 좋았어. 한편 김정순 할머니 장학금의 첫 수혜자도 나와서 지난달 학생 4명에게 할머니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.